current that's running deep. I can't see, but I know it.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방금 박스 포장해서 뜯는 걸 보셨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결국은 맥세이프 충전기 정품을 구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구입을 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여러가지 맥세이프 제품이 있어가지고 저번에도 리뷰를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계속 다른 제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애플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있고 방금 그렇게 뜯는 것까지 그 애플 감성이 살짝 묻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치채셨겠지만 네, 이렇게 도착했을 때 네, 박스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제품은 이거 진짜 정품 아니야? 그렇게 느낄 정도로 퀄리티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점, 그 맥세이프 충전 이펙트라고 불리는 그 충전 효과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카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정품 산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저 같아도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똑같이 잘 만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이거 정품이랑 완전 똑같이 그렇게 비교를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다 보면 아마 정품이랑 비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알리 제품들을 열심히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그러면 뜯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서는 네, 대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속 충전이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20W짜리를 꽂으면 이것도 제가 조만간 한번 실제 배터리 충전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포장 상태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네, 뒤쪽은 이렇게 돼 있고 꺼내 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뒤에 이렇고 줄도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빳빳한 줄입니다. 그 다음에 네, 타입C를 지원을 하고 있고 이쪽 연결부 마감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감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안쪽 뒤에 장착했을 때 네, 잘 붙어요. 문제없이 잘 붙어요. 이렇게 괜찮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케이스를 제가 떼고 또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문제 없죠? 어느 정도에서 떨어지냐면 이거 좀 불안하긴 한데 오! 탁! 그 스냅으로 쳤을 때 좀 떨어지네요.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땐 괜찮은데 그 스냅으로 이렇게 탁 치면 네 이렇게 떨어지네요. 네, 이렇다고 여기에 뭐 기스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알리 제품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이거에 대한 스펙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이 제품을 사용하는 영상으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영상 한번 보고 오셨죠? 근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역시 이 제품도 조금 더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것보다 확실히 퀄리티도 괜찮고 박스 포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정품이랑 그런 약간 따라한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야 정품을 구입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 여기서 드는 생각은 아니 알리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얘도 역시 만원대거든요. 만원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애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지? 네, 이런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중국에서 따라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애플 OS나 그런 것까지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금액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금액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액세서리는 진짜 애플 제품이 너무 비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뭐 테스트할 거 있으면 테스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다시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이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나 뭐 저랑 같은 제품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자체도 알리에서 파는 것 자체는 그런 로고 때문에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링크들이 막 내려갔다가 막 다른 제품으로 또 판매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링크 클릭했을 때 접속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다 수정해가지고 찾아보고 다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